예, 안녕하세요, 지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오토캐드 재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를 재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오토캐드 내에서 하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재설정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전부 다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오토캐드 자체에서 하는 방법은 명령창에 OP 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 설정창이 뜹니다. 맨 끝에 보시면 프로파일이라고 했죠. 이 프로파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맨 아래쪽에 재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재설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얘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토캐드가 처음 상태로 이제 재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제 CAD 인터페이스랑 CAD의 설정 이제 옵션들만 재설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이런 단축키 같은 거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 설정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분들이 사용하신 뭐 이런 리스비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제 템플릿 파일, 그 다음에 CTV 파일 그대로 전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난 오토캐드를 처음 설치한 상태로 그대로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재설정 유틸리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재설정 유틸리티는 윈도우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이제 오토캐드 폴더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설정한 오토캐드 버전 폴더를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기본값으로 재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재설정 백업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초기화하시기 전에 백업하실 분들은 위에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백업을 안 하실 분들은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자 설정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대로 재설정이 되었습니다. 안내가 나오면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유틸리티에서 재설정을 시키고 자동으로 이제 오토캐드를 다시 실행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오토캐드가 처음 설치된 그대로 초기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쉽죠? 템플릿 폴더를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전부 다 초기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토캐드 단축키 및 사용자 설정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전부 다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실무자분들은 한 번씩 회사 컴퓨터를 포맷하시거나 아니면 이직을 할 경우가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포맷하고 이직할 때마다 이 오토캐드를 재설정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한 번 3-4시간? 그런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설정에는 단축키나 아니면 옵션 설정 같은 걸 단 1초 만에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오토캐드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단축키나 옵션 설정을 전부 다 해놓으신 상태에서 오토캐드를 끕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오토캐드 버전 폴더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토캐드 설정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사용자 설정 내보내기 창이 뜨는데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더에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변경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JIP 파일로 저장이 돼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오토캐드를 이런 식으로 기본값으로 재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완벽히 오토캐드가 다시 이제 초기화가 되었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를 끄시고요. 오토캐드 설치 폴더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이 오토캐드 설정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초기화하기 전 저장해 두었던 이 JIP 파일을 열기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패키지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제 안내창이 뜰 건데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기화하기 위해서 뭐 단축키 및 오토캐드 옵션 설정 값들이 그대로 다시 다 불러와집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맷이나 회사 이직을 한다라도 단 1초 만에 오토캐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템플릿 파일이나 CTV 파일 같은 경우는 따로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토캐드 재설정, 초기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